육도가 다 펼쳐져 있어요. 지구 안에 현상계 삶 안에 육도가 지금 구현돼 있어요. 육도라는 건 결국 마음의 수준이거든요. 마음 차원이 어느 차원대 사시는지 보시면 육도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미 육도가 펼쳐져 있어요. 진정한 양심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요 지금 이 세계 사는 동안 엄청난 육도를 돌면서 보살도 하는 거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게 모든 종교분들이 다 본인의 양심 찾는 거 도와드리겠다 하는 게 제 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해하시건 어떠시건 간에 그분들이 제 강의 듣고 본인 신앙의 핵심인 양심대로 살아라, 황금률 지켜라, 자비심 다시 개발하라, 지혜를 개발하라 이런 얘기들을 더 실감나게 느끼시면서 본인 안에서 답을 찾아서 나오시는 거 이게 제 원하는 거거든요. 뭐 저를 신앙하라는 내용 그 얘기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예. 저도 양심을 신앙하는 사람이고 제가 믿는 건 양심이고 양심이 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양심인데 각자 자기 양심의 소리 좀 들어봅시다. 뭐 이 주장밖에 저는 안 해요. 신앙하실 거면 양심을 신앙하셔야지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뭔가 지어낸 거를 신앙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지어낸 적이 없는데 그 신앙이 문제냐? 그거는 결국은요. 예수님, 부처님 뵌 적 없잖아요. 결국 본인이 상상한 예수님, 본인이 상상한 부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는요. 진리 그대로 믿으시면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돼가지고 뭔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분명히 안 맞을 때가 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와요. 그럼 신앙이 흔들려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친구도요. 저 여자에 사귀고 싶어요. 요거 안 이루어지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좀 이상하죠. 뭔가 저는 이런 광경을 많이 목도했고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상담해 줘봤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제가 설득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되게 사소한 욕망이 탁 틀어졌을 때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바로 흔들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죠. 아버지 그 아가씨는 또 다른 친구랑 잘 되라고 기도했나 보지. 뭐 이렇게 최대한 위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니까 자기 믿고 있는 그 가운데 안에서 제가 달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데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얼마나 약한 신앙이냐는 거죠. 남이 보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말 못하게 하고 부정적이면 공격하고 배타성이라는 건요. 되게 이 자존감 부족이에요. 사실은 내 것이 흔들릴까 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 얼마든지 의심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라는 거 가지고 남하고 싸울 때 흔들리겠습니까? 막 배타적이겠습니까? 해봐 너 할 만큼 해봐 의심해봐. 그래서 진짜 자존감 있는 가르침이라면요 철학이라면요 의심을 허용해야 돼요. 얼마든지 의심해봐라. 의심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는 당당하다. 이게 진리기 때문에 자명하기 때문에 의심할 때까지 해서 의심이 없어질 때 너도 인가하게 될 것이다. 의심을 부추겨야 맞죠. 근데 의심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 자존감 부족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의심하면 이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 본인도 사실 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르침일수록 철학일수록 우리 교회에 누구 온다? 우리 절에 누구 온다? 유명인사 온다. 유명인사도 나랑 같은 걸 믿고 있다. 자꾸 이런 걸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신도수가 많다. 신도수 많으니까 내가 맞을 것이다. 유명인사가 이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도 맞을 것이다. 난 다른 데보다 절이나 교회가 크다. 크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된다. 지금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실 때 안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본인에게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순수한 양심을 따르고 계신 게 아니고 자명함을 따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되게 위축돼 계시고 흔들리고 계시고 사실 내면에서는 되게 불안해요. 밖으로는 되게 순전한 그 그리스도인이나 순전한 어떤 불교인처럼 보이고 있지만 내면은 되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요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게 맛인데 자명한 것만이 여러분 안심을 줍니다. 진짜 진리인 거는요 마음을 딱 붙잡아줘요. 바다에 떠다니다가 진짜 어디 그 뗏목 하나 발견한 격으로 안심이 확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 살았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말하면서도 흔들리고, 전하면서도 흔들리고, 자기가 혼자 되새길 때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부터 벌써, 그래도 절이나 교회가 큰데, 교당이 큰데, 진짜겠지? 그래도 이게 유명인사를 또 와서 듣는데 진짜겠지? 신도수가 많은데 진짜겠지? 벌써 뭔가 자신 없단 얘기죠. 자명함은 안 따져보고 있고 자꾸 겉을 따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뭔가를 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혹시 그렇다면요. 예수님, 부처님이 해놓으신 진짜 진리는 양심 지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부터 다르마, 진리는 있었다.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다르마. 부처님이 오고 감에 상관없이 늘 있던 그 진리. 그게 양심이에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딱, 그 양심. 그거 어기면 난리 나요. 얼마 전에 동영상 봤는데, 원숭이 두 마리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돌이 하나씩 나와요. 그럼 돌을 갖다 주면 사람한테, 그 우리 안에 있는 친구가 사람한테 주면, 그 연구원이 오이를 줘요. 양쪽에. 그럼 부지런히 돌 빼다가 갖다 주고 오이 받아 먹고 이걸 합니다. 원숭이가. 근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포도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쪽 우리 원숭이가 당황해요. 진짜 당황해요. 내 돌이 잘못된지 돌을 먼저 봐요. 분명히 같은 돌인데, 쟤랑 같은 돌인데 다또 줘봐요. 포도를 안 주고 오이를 주죠. 오이를 바로 땅에다 던져버립니다. 분노를 표현해요. 너라면 지금 이 대우를 받겠냐 이게 있어요. 이해되세요? 동물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다르마. 인간이면 훨씬 잘 표현해야 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 다르마가 간명하게 우주 전체에 걸쳐서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성인들이 나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부처님. 너의 마음을 잘 헤아려 봐서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절대 하지 마라. 요게 법구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야 된다. 여기 이건 황금률, 뒷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절대 불변하는 룰이다. 노노의 공자님이 난 죽을 때까지 이 하나의 가치만 팠다. 그게 뭐라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이관지 했는데 하나만 팠는데 그 내용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거다. 요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생명체에 원래 딱써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살아라는 게 모든 생명의 마음 안에 다써 있어요. 그게 어겨지면 여러분이 분노하고 마음이 불붙고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하나라도 그걸 딱 어기는 순간 여러분 하루 종일 타올라요. 이걸 어떻게 요리해 줄까 하고 하루 종일 타올라요. 난 어떻게 여기에 저항해야 되나?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는 건요, 상대방이 그걸 딱 어겼을 때입니다. 그럼 그날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두렵고 걱정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저항하고 아까 원숭이가 화냈듯이 분노도 드러내야 되고 이 모든 게요.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양심법 때문에 그래요. 이 양심법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혀졌을 때 어떻게 저항할 거고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건 정당한 거예요. 올바르게 해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더 거듭나시게 돼요. 양심법의 전문가로 거듭나요. 근데 이 잘못된 멘토들은 그런 얘기 하면요. 누가 그 분노를 만들었어? 저요. 그러면 네가 참아. 끝. 다음. 이게 참아집니까? 이렇게 해서 참으시면 여러분 양심법에도 어두워지면서 사실 여러분 속도 해결이 안 돼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죠? 당장에는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내려놓으면요. 내가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만 참으면 된다 하시지만 결국 구조적인 악에 더 시달리게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정도 선을 넘어갔는데 저 사람이 괜찮대요. 혼자 방에 들어가더니 속으로 참고 나와요. 그럼 좀더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좀더 들어가 봐요. 그럼 이제 죽겠죠. 선을 계속 넘어오니까. 죽겠는데 또 갔더니 멘토는 왜 자꾸 너가 그거에 집착하고 그래? 그럼 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속을 자기가 이제 자기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제 이 사람은 갑한테 횡포를 당했는데도 한 것도 못하고 자책하는 을이 돼요. 이제 을의 문제가 돼요. 갑은 죄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갑의 죄는 빠지고 모두 다 을의 죄가 돼가지고 을이 이제 죽일 놈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건 힐링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은 더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 분노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욕심이 방해돼서 나는 나의 아집에서 나오는 분노랑 정의를 바로잡으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요 분노, 무슨 분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이걸 다루시면요. 힐링이 안 되고 잘못됩니다. 꼬입니다. 보살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그 분노는 당신이 한번 참으면 끝낼 분노입니다. 라는 거랑 이 분노는 당신이 참아서 이길 일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는 풀어야 끝나요. 상대방이 그 선을 못 넘어오게 지혜를 써서 막아야 끝나는 분노예요. 그때까지는 분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악이 창궐를 하고 있다. 너의 문제고 이도 하니까 너가 나가서 바로잡아라. 그런 명령의 소리를 늘 듣고 따르는 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늘 인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인자함은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아집이고 상이에요.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윽박도 질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중생들이 조심하고 서로 자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중생 모두 양심의 선을 지키게 하자는 게 보살도인데 그냥 봐주면 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켜질 거면 인류가 진즉 해결됐겠죠. 인류 문제가. 여러분이 양보하면요.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는 게 중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양보하면요. 둘을 치고 들어오는 게 중생. 둘 달라고 해. 하나는 주면서 왜 둘은 못 주냐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게 중생이에요. 순진한 발상으로는 보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인도에 내려오는 그 성자들 간에 내려온 이야기에 그런 부분을 다룬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자가 돌을 진리, 비폭력 막 이런 것만 설파하니까 뱀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뱀이 아 오늘부터 불살생 비폭력 나도 5개를 지켜보자. 그래서 채식만 하면서 이제 계속 지켰더니 또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더래요. 동네 꼬마들이 와서 때리는데 그래도 내가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살기로 했으니 저항하지 않은 거죠. 비폭력 해가지고 흠심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성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뱀이 쓰러져 있으니까 뭔 일이냐 했더니 제가 스승님 말씀 듣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너는 위협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을 너한테 하늘이 무기를 줬지 않느냐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했다면 물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무서워서 접근 못하지 않았겠냐 요 지혜를 얘기해줘요. 소승수행을 하는 인도에도 이런 얘기가 내려와요.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대승은 더 하죠. 별짓도 다 하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못 괴롭히게 만드는 것도 보살도예요. 사실 성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허용하고 그걸 방치한다면요. 그 어떤 카르마가 발생합니까? 나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발생하죠.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좀 더 조심했다면 상대방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니 저 사람한테 못하겠다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 막아내는 게 보살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해자 안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가족 안에서도요. 가해자, 피해자가 바로 만들어져요. 선을 넘어오면 바로 발생합니다.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가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자리 이탑니까? 다 안 좋아졌는데. 자리 이탄은 그걸 막았어야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꼼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보살도는. 그래서 죄 못 짓게 막아야 돼요. 나도 지켜내고 남도 예, 죄 못 짓게 막아내야 자리 이타가 되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안 해야겠다는 그 양심의 그 대강령을 다르마를 지키시면서 품고 하루하루 남이 나한테 죄 못 짓게 막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고 뉘우치게 만들고 역량껏이요. 내가 혹시 죄 저질렀으면 빨리빨리 사과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갖는 거 요게 보살도지 경전에 있는 막 그런 추상적인 얘기 따른다고 보살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기본기는 어기면서 내가 오늘 불경을 만독했으니 아주 큰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변 분들이 다 욕하죠. 보살이란 말을 하지 말든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을까요? 보살이란 존재가 뭔지 아시면서 자리이타가 보살도인데
당장 남한테 해롭게 하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삶을 살면서 나는 보살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상대방이요. 보살도에 대해서 또 왜곡된 상을 갖겠죠. 그럼 이게 자해해타예요. 나도 공덕 못 샀고요. 상대방이 보살될 길도 막아버려요. 보살도가 저런 거라면 난안 해야겠다 하실 분도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언행, 생각, 언행을 하나를 딱 쓰더라도 이게 카르마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너무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시면 또 그것도 병생기입니다. 좀 대범해지시되 원리는 아셔야 돼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분명히 카르마를 짓게 된다. 그 카르마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나면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할때 조심해야겠다는 게 나오죠. 이거 다 신경 못 씁니다. 너무 이렇게 하시다니 신경 쇠약 걸리니까 늘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내려놓으시면서 그래도 여력이 되시는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생각할지, 어떤 말할지, 어떤 행동할지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결과물을 남길 때는요. 깨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작품을 난 남길 건지. 그래서 좋은 카르마, 선한 카르마를 매일 쌓아가는 게 보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결과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보살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작품, 선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보살도예요. 어떤 게 선한 거냐? 육바라밀 분석, 양심 분석을 해서 자명이 50% 넘은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찜찜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현상계는 찜찜은 늘 있어요. 하지만 또 자명이 더큰거 있죠. 그것부터 계속 하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찜찜을 좀더 줄일 방안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여러분 보살이 돼요. 그럼 이게 보살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냥 보살도 합시다. 이 말도 참 우습죠. 그게 될 일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카르마를 오늘 하루도 많은 작품을 지어서 카르마, 선한 카르마를 지어 놓을 텐데, 요 카르마가 내일 나를 지켜줘요. 먼 훗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한 카르마를 많이 쌓았죠. 그게 내 공덕이 돼서 그게 선근이 돼가지고 내일 내가 더 양심적인 일을 할때 그놈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보호해 준다고요. 그럼 이틀치가 쌓이면요. 사흘째는 더 하기 쉽겠죠.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에서는 육바라밀에 맞는 얘기만 나가고 언행할 때도 육바라밀에 맞게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요거 귀찮다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 말고 한 방에 가는 거뭐 없는지 하면 어딘가 또 있습니다. 상품이 한 방에 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그거 따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니까. 다르마를 우습게 보시는 거밖에 안 돼요. 우주 다르마는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그 길러라. 그러면 내가 결과물 준다. 요게 우주 다르마예요. 그게 양심적이다. 그런데 왜 우주는 이렇게 악이 창궐해 있습니까? 선의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 작품을 지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육도가 다 펼쳐져 있어요. 지구 안에. 현상계 삶 안에 육도가 지금 구현돼 있어요. 육도라는 게 결국 마음의 수준이거든요. 마음 차원이 어느 차원 때 사시는지 보시면 육도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미 육도가 펼쳐져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지옥에 살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축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축생이 사는 삶 수준을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무지몽매한. 어떤 사람은 늘 중독돼가지고, 갈망에 중독돼서 계속해서 중독되면요. 한번 맛본 거 이제 못 잊죠. 끝없이 갈망, 결핍감을 느끼면서 채우려고 채우려고. 돈으로, 뭐로, 관계로, 뭐든지 채우려고 덤비는 명예로, 뭐만 얻으면 내가 살겠지 하고 그 욕망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악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뭐냐? 잘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하는 수준이 인간계 삶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즉, 지옥, 축생, 악귀는 면했는데, 딱히 지금 답은 안 나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 천인, 하늘나라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답을 좀 얻은 사람들이에요. 육바라밀이건, 팔정도건, 좋은 거 있죠. 어느 종교건, 십계를 지키건, 뭔가 좀더 계율을 지키면서 내가 남한테 피해를 덜 주고 사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 안락감, 행복감이 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레벨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을 아주 명확히 알아버리면 일지보살이 사는 세계가 있고 2지, 3지, 저 끝에는 기독교의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같은 자리입니다. 가장 양심에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있겠죠. 예. 그럼 지금 이 세계 안에도 다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차원,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안에서도요, 그 차원 안에 또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극락에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자기 양심이 늘 자명하게 살아가는 분은 극락에 사는 분이죠. 찜찜했다 자명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하늘나라.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좀 이제 수준이 떨어지면 인간계.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단계.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분이 어느 차원 때 살고 계신지 좀 보셔야 돼요.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 이런 몸뚱이는 다 똑같지만, 저 마음속은 달라요. 지금 어디 살고 계신지. 그래서 보살도를요, 육도를 돌면서 보살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아기 차원 때 살고 계신 분한테 육바라밀로 안식을 좀 취하게, 축생계 사는 분한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축생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축생으로 살면 되냐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지옥에 사는 사람한테는 지금 뭔가 막 끓는 불 속에, 끓는 물, 타오르는 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불도 좀 꺼주시고, 물도 좀 식혀주시고, 살만하게. 앞뒤 돌아보고 올바른 판단할 겨를이 없는 단계죠, 지옥은. 좀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하면, 그리고 저 하늘나라, 나좀 선하게 살고 있다. 여기에 또 아집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좀 착하다는데 아집이 생깁니다. 남들을 우습게 알아요. 내가 지금 꽤 양심적이지라고 오판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살 눈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 진정한 양심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요. 지금 이 세계 사는 동안 엄청난 육도를 돌면서 보살도 하는 거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그쵸? 그 실력이 있어야 실제로 사후에 육도를 돌면서 보살도 뛸수 있는 그 보살이 되죠. 양심 전문가가 되죠. 여기 항상 주어진 여건에 잘 못하는 분은 다음 여건 가도 못합니다. 지금 살아서 이 인간계 안에서 내가 양심 전문가가 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살아있을 때 하셔야 할 일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분이 영어 수업 들을 때요. 다음에 수학 잘할 거 연구래요. 수학 수업 들을 때는 다음 시간 뭐더 잘해야지. 그 수업에 하나도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꽈락입니다. 뻔히.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내 가족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처한 현실들, 요 안에서 육바라밀 닦을 그 연구만 하셔야 되는데 꼭 조건 바뀌면 되게 잘할 거다, 나는. 조건만 이 가족들 아니고 다른 가족이었으면 되게 잘했을 텐데. 죽고 나서 저기 천국 가면 내가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망상입니다. 공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그게 우주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카르마의 결과물이에요. 예. 그래서 싫건 좋건 그분들하고 치고받고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 실력이 닿게.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저는. 왜냐. 저도 이 얘기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하루가 한 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해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이거는 또 똑같은 발상이죠. 오늘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얘기 들으실 때부터 지금 자명한 제 얘기면 수용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자명한 건 판단하는 건 반야바라밀이고, 수용하시는 건 인욕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 좋은 거 배웠으니까 내려놓고 좀늘내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어 보자. 요건 선정바라밀이고. 그러다 보면요, 이 좋은 거 남하고 나누고 싶죠. 그 기분 나누고 싶죠. 보시바람이고. 나누는 것 좋은데요, 남한테 그 피해주면서 나누시면 안 돼요. 룰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누는 거 좋습니다. 이 감동을. 근데 혼자만 지금 감동적일 수 있잖아요. 남의 인상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남의 인상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러시면요. 나 진짜 달라진 것 같지 않니? 막 강요하면 이제 싫어져요. 예. 저기 유농식인지 뭔지 이놈 때문에 더못 쓰게 됐다, 이 사람이. 그러면 유튜브를 끊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것이 죽어야 끝나지. 유농식이 때문에 지금 더못 쓰게 됐다. 이런 말은요, 지게바라밀을 어길 때 나타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으시면, 아, 애들과 수준이 낮아서 내 말을 못 알았네 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 룰을 어겼구나.
진짜 상대방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요. 상대방도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부당한 피해를 받는 거 자기한테 오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사람마다 선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파악해서 지켜준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살도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육바라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요게 보살도 핵심입니다. 실제 아라한들이 이게 안 돼요. 아라한들은 다 내려나라만 전공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이걸 하시니까 소승불교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18불공법이라고 부처랑 아라한이 다른 점. 거기에 그게 있어요. 중생 근기를 빨리 파악하는 거. 여기 아라한들은 안 돼요. 내려놓는 데 달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석가모니는 그 중생들 근기를 금방 파악해서 지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도가 더 높아서 그래요. 양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라한들은 부처 될 건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말자로 끝낼 수 있지만 보살은요, 부처 하는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닦는 법이 끝없이 내 양심과 욕심의 그 충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알아내요. 이 사람의 영성지능이 레벨이거든요. 그게 불교 용어로 선근입니다. 이 사람이 선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근기를 갖고 있는지 빨리 파악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말은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해봤자 안 돼요. 예수님도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지지 마라. 그럼 진주 목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주 목걸이 주고 싶어도 진주 겉을 이렇게 똥으로 싸서 줘야 돼요. 그래야 낼름 먹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야 나를 좀 아네 하면서 알아주네 하면서. 재밌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줄 수 있게 양심을 잘 싸서 주는 거. 요게 보살도의 참 맛입니다. 이걸 방편바라밀이라 그래요. 칠지보살이 잘한다는. 그거 여러분 잘하시면 칠지보살 되는 거예요. 방편까지 잘 쓰면. 그러니까 그 육지도 방편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단한 보살도 남을 또 지도하는 데서는 또 장애가 옵니다. 나는 잘했어도 남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까지 해결해야 칠지보살이라는 자유자재의 보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요, 재밌게 받아들이시고, 이걸 부담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언제 쉽지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매 순간 내 양심에 충실할 것. 이것만 연구하시면 살다 가세요. 사람이니까 별의별 고민이 다 오고 뭐 불만이 많고 또 좌절도 오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5분만 걱정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육바라밀로. 나중에 5분이 자꾸 줍니다. 근데 처음에 5분 정도는 허용해 주세요. 그래야 숨통이 튀어 살지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만 해도 하루 이틀이죠. 못해요. 5분 정도는 이상한 생각 하셔도 되니까 하시다가 빨리 돌아오세요. 다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욕을 한 5분 안에서 해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요. 막 욕하고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나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빨리 육바라밀로 이 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야 결국 상생의 법이 나와요. 그쪽도 살고 나도 사는 법이. 보살이니까 결국 나중엔 구제해야 할 중생 아닙니까? 지금 날 괴롭히고 있는 사람도 당장엔 내가 욕 나가고 하지만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한 5분 정도만 하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엔 그 사람도 나중에 내가 또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상대방의 욕망을 내가 좌절시켜야 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내 말을 듣게 만들 뭔가 또 끈은 희망의 끈은 남겨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그 욕망은 좌절하시되 또 언젠가 힘들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또 뭔가 선이라도 이어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보살도의 어려운 점인데요. 그런 거 잘하셔야 큰 보살이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배우신 몰라의 달인이 돼야 돼요. 몰라 못 하시고 보살도 못 합니다. 5분 안에 못 돌아와요. 몰라 괜찮아를 못 하시면요. 절대 인간은 5분 안에 못 돌아옵니다. 몰라 괜찮아를 계속 쓰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육바라밀요. 한번 잘하다가 공부 잘 안 되는 분들 특징이요. 지금 육바라밀 얘기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육바라밀 해야 된다고. 벽에 육바라밀 막 정진 막 다 붙이고. 원래 수험생이요. 책 사서 막 붙이고 난리 나요. 안 봐요. 책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막 흥분하시다 내일부터 지치면 못 해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노는 중에 몰라. 테레비보다 몰라. 몰라에 먼저 좀 맛을 들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요. 여유가 생겨야 육바라밀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괴롭고 행복하지 않은데 육바람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부담이 돼요, 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왕창 그게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 몰라겐사나로 늘 기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